저희가 엄청난 그 변화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뭐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혁신범이라 그래요. 혁신범. 사무실 바깥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아니 저 코골판에 시원한데요. 술술에 리뉴얼 했어요. 또 혁신적인 우리 혁신병이 또 걸려가지고 스토우TV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진짜 생 리얼다. 날 분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합류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사무실 굉장히 출근합니다. 채널 이름 바꾸고 두 달 만에 33대 67이 됐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아웃! 홍땡! 아웃! 소감이 어때요? 뭘 꼬르냐고요? 회사에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기 직전인데 아 더러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을 한다. 저 정재열이 여러분들의 민심을 휘어잡기 위해 소통방송을 켰습니다. 소통방송. 자, 여기 보시나요? 오늘의 주제. 혁신 아웃, 송대익 아웃.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은 채 강행해왔던 수많은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예전 시트콤 할 때가 좋았다. 저 정재열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전의 맛이 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밀어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네 명의 케미를 좋아하는 거지만 그때만의 약간 진짜의 감성을 그리워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거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그때 그 감성을 되살려서 찍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하겠다. 죄송한데 여기는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이제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영상이 3개가 올라가는데 화요일은 저, 목요일은 희용님, 토요일은 재승, 매주 화요일은 정재열 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화요일에 올라온 영상은 믿고 클릭하면 된다. 두 번째 목소리로 들어갈게요.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뜬금없이 멤버 추가도 됨. 하하. 저도 사실 우리 사장님 권기동 씨한테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우리 근데 그 캠페인을 좀 해야 되긴 해요. 기동이를 반에 한 명씩 있는 약간 ADHD 심한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얘와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느낌 진짜 그래요. 얘 말도 막 상스럽게 하고 근데 초등학생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X발 저발 X발 하고 원래 그래요. 31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시선으로 보시면 이 친구의 모든 행보가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분이랑 굳이 소통을 하려 하지 말고 어른인 제 보호자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저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을 너무 안 한다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왔냐면 정말 이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보고 싶은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좋아요 수 1등인 거를 컨텐츠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한다는 느낌으로. 알겠지? 새로운 시리즈물에 도전하겠다. 그 만약에 컨텐츠,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나는 상상만 해봤던 이야기들을 컨텐츠로 만들겠다. 만약에 희연, 재승 커플인데 재열, 희연 커플이라면 어땠을까? 정말 만약이죠. 그런 기회는 없지만 외계인과 사람이 만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콘텐츠.
자, 이 모든 건 저 정재열의 주도하에 화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